배송료 예측. 과장창이라는 그 과학 팟캐스트 공개 네. 방송을 하셨던데요. 와, 완전 꿀잼이었어요. 네. 네.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요. 그 콘텐츠 중에 하나가 네. 남이춘 이상형 월드컵을 했다고 해서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네. 남자 톱스타들 사이 16강전에 저를 시험 삼아 제가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4강까지 갔죠. 네. 배디가 공유도 이기고 지성씨도 이기고 네. 제가 배성재! 배성재 이렇게 네. 했습니다. 아, 성재 형 이쯤 되면 4강 신화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럼 그럼. 사회생활 월드컵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 보통 이게 그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는 네. 진짜 진지하게 네. 이상형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의리로 하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럼 사실 의리면 제가 우승을 해야 마땅한데 제가 누구한테 떨어진 거죠? 정우성 씨한테 떨어졌나요? 정우성 씨. 아닌가 누구한테 떨어졌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 네. 비겁하게 얘기하시네. 쉬어가는 타임. 여기서 일단 여기는 네. 너 What? 성재 오빠 얼굴이네요. 성재 아니요. 아 이거 좀 이따 좀 네. 하이라이트인데 남인주 이상형 월드컵 네. 가겠습니다. 쉬어가는 코너로 예. 네. 좋습니다.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홍신호 이도. 잠깐만 이동환 사지. 솔직히 기념 없으면 몰랐던 건지. 아니 누구야? 저희가 정한 룰이 있어요. 저희 룰이 있는데 잘생길수록 못난 사진이 나와요. 네. 홍진호 씨. 제가 저희 연예 과학을 할 건데 지금 이건 이도욱 씨 맞습니까? 아 맞아요. 도깨비의 그 이도욱 씨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사진으로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진으로 판단하셔야지. 아니 사진 아니 일단 듣기 알아서 알아서. 아, 이거는 아. 느낌대로. 홍진호 이도욱 하나 둘 셋. 이도욱 하겠습니다. 이도욱. 내 스타일이야.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김수현 한 번. 하나 둘 셋. 김수현. 김수현. 아,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잔발해. 네 좋습니다. 배성재 씨. 군인 때 사진 아닙니까? 네. 배성재 씨 잘 나온 사진 넣었어요. 네, 하나 둘 셋. 와 이거 정말. 네. 어? 그래도 배성재. 3점. 아니 원빈 씨 하실 때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아 원빈 씨 몰랐어 나. 몰랐어. 정우성 김광규 아니 정우성.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우성. 정우성. 와, 야, 이런... 엑소 너무 추하다. 네, 너무 추합니다. 하나. 일부러 이거 비슷한 사진 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절대 비슷. 정혜인, 에카노. 하나, 둘, 셋. 정혜인. 아, 이거 저는 뭐 같이 기대했어. 기대했어? 아, 저 기대했어. 아, 유부남이라서. 아직 사진을 보지 않았는데 네. 이제 사진 안 보고 되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셔야 돼요. 아, 똑바로 쳐다보세요. 이걸 사진을 봐야지 선택이 쉬워. 아, 근데 멋있네요 두 분 다. 네. 박서준 지성 하나 둘 셋. 지성. 아.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박해인. What? 박해인 약간 나이 올렸어요. 네. 은교의 박해인. 진짜. 박보. 이런 사람 잡기는 힘들. 좋습니다. 제가 이걸로 밥을 샜습니다. 네. 박해일 박보검 하나 둘 셋. 박보검. 아, 아 이거 솔직히 박해일 씨 진짜 제 이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그래도 중이백이 좋다. 반드시 중이백. 예, 박해진 하정우 하나 AKA 예. 능가 적다 하나 둘 셋. 어 미안해요 내 팬이긴 한데. 아 박해진을 고를게요. 좋습니다 박해진. 예. 김수현 정인 하나. 예. 예. 어, 다른 배우분들의 사진은 약간 이런 식으로 고르고 정혜인 씨는 이거 고른 이유는 뭔가요? 엑소. 나는 이길 줄 알았어.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아니 좋습니다. 이거 하니까 되게 진지해진다. 그죠? 진짜. 아니 진짜 마음의 눈으로 봐. 마음의 눈으로. 저 정혜인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왜 내가 기분이 좋지? 박보검 박해지. 하나 둘 셋. 박보검. 음악만 이동. 이동욱 정우성 빨리 가자. 하나 둘 셋. 정우성. 야 이런 거. 와. 지성 씨 유부남이니까 배성재.
보면 이거의 친구야. 이거의 친구야. 이 얼굴한테 진 거라고 좀 말해주세요. 네. 예, 어떻게 보니까. 네. 다시 사람, 배성재, 정성. 하나, 둘, 셋. 정성! 오! 정혜인, 박보검. 어우, 이거 너무 어렵다. 저. 하나, 둘, 셋. 정혜인. 정혜인. 아. 또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될 수 있잖아.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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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이상 정우성으로 간다. 어디? 지금 결승이에요? 정혜인, 정우성. 하나, 둘, 셋. 정우성! 네, 이분입니다. 정우성 씨한테 떨어졌는데 정우성 씨의 그 사진이 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 개코 원숭이 흉내내는 그 사진을 썼는데 제가 그 사진에 졌다. 저는 아주 멀쩡한 사진이더군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우와, 뭐 그렇습니다. 그냥 결과 그대로예요. 네. 그거보다 베디가 당연히 내가 1등이겠지라고 한 문자가 더 웃겼어요, 정말. 당연히 내가 1등이겠지라고. 아니, 이런 건 의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공유 씨나 지성 씨를 꺾을 때. 이건 네. 이제 의리가 작용한 건데, 정우성 씨가 상대로 나타나니까 의리가 무너진 거죠. 채팅창에 꼬우면 잘생기던가라고 하신 분인데, 차단해주세요. 아, 근데 그날 오셨던 분들이 투표를 하셨는데, 제일 최다 득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최다 득표는 배성재 아나운서였어요. 닮고 싶다? 네, 닮고 싶은 사람. 아, 그 똑같은 후보군들 중에서? 네, 네. 제가 우승을 했다고요? 네. 오.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베디가 컵으로 딱 오더라고요. 예. 1등으로. 그래서 그 컵도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오. 자기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야. 네. 됐습니다. 제일 많이 투표한 게 배성재 씨고요. 제일 닮고 싶거나 제일 매력적인. 아, 여기서 이게... 한번 뽑죠. 제... 우리 최다 득표한 배성재 씨. 네. 이거는 네. 그냥 왜 주죠? 그냥 많이 받았으니까 아. 여기서 한번 투표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한 번. 예. 자, 그러면 골라주세요.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바위 같은 분 있어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예. 제가 이거 확인해 보면 이분들이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 팬이거든요. 예. 이분들 이제 과장상 방에서 쫓아내는 걸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요. 이 정도의 위로가 좀 되시나요? 네. 대할단 대할단들이 과장창도 가는 것 같고. 네. 또 그 그냥 과학을 좋아하고 사이언스 이과 좋아하시는 분들 바로 많이. 현명한 분들이 네. 저를 택했다 이런 네. 것들 있고. 네. 남자들만 왔구나라고 하신 분. 거, 네. 거의 남자. 아, 배성재 모솔 이즈 사이언스라고 하신 분이고. 네. 네. 아무튼 그 거기 있는 다른 분들이 네. 닮기에는 너무 잘생겨서 만만한 저를 택했다라는 생각도 아. 듭니다. 아니요, 근데 사진이 진짜 엄청 충격적인 사진들 많이 이렇게 고르셨더라고요. 약간 원빈 씨도 약간 머리숱이 많이 없는 원빈 씨로 합성해서 이렇게 오고. 그런데 제가 졌다. 네. 아무튼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의리도 있고, 진짜 배텐도 좋아하고 그런 분들인데. 그렇죠. 윤태진 씨는 그분들보다 의리가 없었다. 근데요, 베디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정우성을 선택했을 때 베디가 떨어지는 그 순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막 박수 치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 네.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 배성재는 찌그러진 정우성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이죠. 잘 보세요. 제가 정말 진정하세요. 진짜 너무한다. 잠깐만 진정하세요. 이렇게 화나는 분들인데 진정하시고 배성재 형님이 훨씬 더 생겼어. 네. 아무튼 이런데 혹시 이분들을 떨어뜨렸나요? 예. 박보검. 그다음 박혜진 박보검. 박보검. 배성재 박보검.